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츠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허츠. 요즘 그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단타를 많이 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투자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허츠는 무슨 회사예요? 자, 렌트카 회사예요. 렌트카. 자, 이 허츠 안에는 어떤 또 브랜드가 있냐면은 여기에 달러라는 저기 브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Thrifty.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Thrifty는 예전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좀 저렴해서요. 그다음에 Dunlan 그리고 Firefly라고 이렇게 로컬 이렇게 브랜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허츠가 왜 챕터 11, 부도를 신청했을까? 일단은 그 숫자를 보자고요. 2019년도에 매출이 대략 한 9.8 빌리언이었어요. 여기에 수익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8 밀리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0년 현재 부채가 돈을 이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대략 19 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이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 4년 동안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었고, 그 다음에 얘들은 또뭘 했어요? 우리가 그 렌트카 같은 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그 보험, 비싼 보험을 들게 했고, 실은 그 기본 보험만 들어도 되는데 막 겁을 주면서 비싼 보험을 계속 유도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비싼 유류대를 막 고객한테 전가했어요. 그쵸? 물론 이제 본인이 나중에 그 저렴한 주유소 가서 주유해갖고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예 귀찮아서 그냥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은 비싼 유류대를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허츠가 실은 이노베이션, 혁신이 없었어요. 혁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컴피테이션, 경쟁이 심화됐어요. 왜냐하면 우버, 리프트 이런 게 나면서 이 공유 경제 이런 게 하면서 컴피테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블로우라고 해야죠. 그 어퍼컷으로 딱 KO 시킨 게 코비드 19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100기를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노베이션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 출장을 가시거나 해외여행을 가셔갖고 렌트카를 빌렸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렌터카를 사용하려면 첫 번째 렌트카 그 회사 창구에 줄 서야 돼요. 그쵸? 비행기 타고 딱 갔는데. 그리고 한 40분 정도 줄서 있다가 가서 또 서류 작성하고 뭐 책임보험 이런 거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해야잖아요. 뭐 카시트 카피는 또 카시트 빌리고 또그 옵션으로 또 얼마 또 돈을 내야 하고 뭐 내비게이션도 돈 내야 하고 이런 걸다뭐 서류 이거 작성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키를 받으면 또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까지 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안 됐다. 요즘 그냥 뭐 나가서 택시를 타던 뭐 우버나 리프트를 불러서 이용하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해지는데 요런 게 조금 최악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은 어제 미국 그 증시에서 한 30, 한7%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좀 최근에 막 이렇게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고 있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자, 챕터 11을 선언한 헐스가 원 빌리언 어치의 신규 주식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왜 챕터 11을 신청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허츠, 특히 이 렌트카 회사의 부도가 영향을 좀 보자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자, 자동차 섹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신규, 중고 모두. 자, 그러면은 신규를 보자고요. 신규. 신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자, 미국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주 고객이 렌트카 회사예요.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한테는 미국 4개 업체들이 그 제공하죠. 뭐 GM, 크라이슬러, 그다음에 포드. 죄송합니다. 3개입니다. 3개. 주로 이렇게 되는데 이 헐츠의 GM하고 크라이슬러가 포드가 얼마큼 공급했느냐? 허츠 차량의 대략 여기는 한 21%, 여기는 18%, 포드는 한12% 돼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GM, 크라이슬러, 포드한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을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허츠만 좀 영향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영향을 받겠구나.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챕터 11으로 인해서 이런 렌트카 회사들의 수요가 얼마큼 줄까? 대략 지금 시장 그 1위가 에이비스예요. 2위가 헐츠예요. 근데 여기 모두 80% 줄인다고 했어요. 80%. 거의 뭐안 산다는 거예요, 80%면. 그 대량 구매를 하는 업체들인데, 80%를 우린 줄이겠다. 신규 구입을. 그러면은, 저 미국에 신규 차량 판매가 얼마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큼 있는 거에 몇 프로가 렌트카 회사 몫이냐? 이 중에 이만큼이 렌트카 회사예요. 요게 대략 10%로 보시면 됩니다. 어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 알아서 미국의 신규 차량이 얼마큼 팔리는지 1년에 그거 파악하시면 그 전체 수량의 10%가 렌트카 회사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고 시장은 어떨까요? 중고 시장. 중고 시장은 지금 허츠가 대략 갖고 있는 차량이 대략 70만 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고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고로 내놓고 있는데 두 번째, 이 헐츠의 중고 차량들이 실은 그 키로수, 마일리지는 높은 편이지만은 계속 관리가 되어졌던 차량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 가서 이력을 전혀 모르는 그런 중고차보다 이런 게 마일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관리가 되어져 있다. 이러한 또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츠의 이 70만 대가 중고차 시장에 나온 거는 결국은 신규 시장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중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또는 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신규 차량 수요가 실은 확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고도 줄었어요, 이렇게. 그럼 더더욱 이게 중고로 나오기 때문에 요게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이제 시장이 모두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허츠 같은 경우는 뭐 예로 이제 BMW 같은 경우도 대략 한 중고차 시장 시세에 거기서 추가로 마이너스 13% 정도 더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토요타,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12%. 그리고 뭐 닛산 같은 경우는 11%. BMW가 이게 부품값이나 나중에 이 정비 관리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마 기존 시세보다 더 13%라는 하락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대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신차를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고 혹시라도 차가 필요하시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완전 그 바겐세일 기간이 올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챕터 11 관련돼 갖고 이 과정을 대충 보자고요. 과정을. 자, 챕터 11을 하면은 바로 그냥 나손 떼고 다뭐 저기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부채에 대해서 네고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빌려준 주체나 또는 은행 이런 데가 갖고 막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좀 힘든데 좀 우리 시간 좀 줘. 막 이러면서 우리가 잘만 하면은 이거 그 빌려준 돈잘 갚고 그다음에 더줄 수도 있어. 이렇게 희망 사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야, 니네들이 우리한테 시간을 좀안 주면은 니네 나한테 빌려준 돈다 날라가. 나 하나도 못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협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고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리파이낸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자 10% 주고 내 돈을 빌렸는데 야,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그뭐한 5%로 좀 줄여줘. 뭐 이렇게 저기 뭐 약간 조금 부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New debt. 신규로 부채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또는 주식을 발행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좀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여기에 수요가 있나? 아니, 챕터 11을 선언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느냐가 또 핵심이에요. 아니, 챕터 11을 선언한 주식을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런 게좀 있고. 그리고 신규 물량을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부담을 더 가중을 시킬 수 있어요. 그쵸? 주가에 더 무게를 더 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어셋 세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 또는 뭐예요? 토탈 세일. 전체 다 파는 거예요. 뭐 투자 회사한테 팔거나 또는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하거나 이러한 좀 과정이 있습니다. 챕터 11의 과정에는. 그래서 이 챕터 11이 선언이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돈을 갚아야 하는 우선순위. 자, 첫 번째는 슈퍼 시니어 데트라고 있습니다. 또는 슈퍼 시큐어 데트 이렇게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슈퍼 unsecured debt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멀 스탁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거는 대출금이에요. 대출금. 대출받은 거를 돌려줘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최우선 순위를 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 같은 거, 요런 게 이것보다 순위에서 밀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순위가 밀리는 게 주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챕터 11은 되면은 거의 뭐 이런 대출해준 곳은 어느 정도 조금 회수를 할수 있겠지만은 여기도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여기가 다 회수해 나가고 남은 거에서 이제 뭐 회수를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회수 다 하면은 여기에는 회수할 게 없다. 그래서 챕터 11이 되면 거의 빵원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사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요거 1빌리언 달러어치의 신규 주식을 발행하겠다. 근데 이게 또 승인이 났어요. 판사가 그래, 너 이거 신규 발행해도 돼. 왜냐면 일단은 그 챕터 11을 선언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원 빌리언 어치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겠다. 이거 허락해 주십쇼라고 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발행을 할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허츠가 신규 주식 이제 발행 카드를 이제 꺼내든 거예요, 지금. 왜? 자, 첫 번째. 일단은,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 챕터 11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대부분 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 팔던가, 아니면은 팔던가 아니면은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라빈후드를 통해 여기에 엄청나게 관심이 쏠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 개미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히려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기회를 좀 많이들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원 빌리언 어치의 신규 주식이 발행이 되면은 그 기존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에 악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국은 허츠는 이제 큰 위험 부담을 안고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자, 미국인이 딱 있어요. 이렇게 미국인.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쉘터 앤 플레이스로 해갖고 집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딱 했는데, 집에서 할게뭐 있어요? 뭐,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뭐,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인데, 여기에, 막 보다 보니까, 야, 누가 뭐, 어떤 종목을 사서, 뭐, 100% 올랐다, 뭐, 50% 올랐다, 막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야? 그럼 나도 해볼까? 해서, 주식을 해볼까 하고 시작하는 게 이제
여기에 로빈후드예요. 앱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이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쉽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여기 딱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니 웬만한 주식은 뭐 50불, 뭐 60불 막 이러는데 누가 이런 주식을 사겠어요? 아, 난 5, 60불짜리 아 너무 비싼데?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 아, 지금 뭐 100%, 200%, 뭐50%막 폭등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야, 헐츠라는 회사가 있네. 내가 잘 아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이 2, 3불밖에 안 하네. 2, 3불이면 뭐야? 뭐 햄버거 하나? 또는 뭐 스타벅스 제일 뭐 저렴한 거한 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이 정도 갖고 그래, 나 투자해보지 뭐 부담 없이 해서 100%씩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에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막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개미 투자자들 진짜 신규 입성자 그 입성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버블이 딱 터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 단타 단기 투자 잘 하실 수 있다면은 저는 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100% 권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단타로 분명히 먹을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이렇게 손실을 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